얘기를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일단 더보이즈의 컴백, 매우 축하드리고요. 데뷔 앨범에 이어서 두 번째 앨범으로 컴백을 했습니다. 컴백 소감이 어떤지 이야기를 좀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더보이즈 상현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데뷔 앨범은 저희를 소개하는 앨범이었다면 이번 앨범은 저희를 보여드리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물론 부족함도 있겠지만은 저희 서로서로가 채워가면서 저희 매력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 개인적으로도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 앨범입니다. 그러니까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벌써 많은 분들이 이쁘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사장님, 물도 한 잔 좀 마셔도 돼요. 네. 편하게. 예. 네, 그럼요. 마시겠습니다. 예. 네. 자, 우리 현재 군도 예, 소감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의 현재입니다. 네, 저도 상인 형과 같이 일단 컴백을 하게 돼서 너무 좋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신인이다 보니까 대중분들에게 저희를 알리는 게 가장 우선인 것 같아서 이번 앨범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만큼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 무대하듯이 상당히 예, 천천히 말씀해 주셔도 되니까. 네. 예. 예. 아주 좋아요. 아주 잘 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8시 쇼케이스인데도 불구하고 팬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대단합니다. 자, 앨범 타이틀명이 이제 더 스타트입니다. 어떤 의미로 이렇게 짓게 됐나요? 네, 더보이즈 선우입니다. 2018년 저희 더보이즈가 열심히 달린다는 전제 하에서 이제 Ready, Set, Go 이렇게 세 개의 앨범을 이렇게 나뉘어서 발매를 버전이 세 개인 거예요? 네, 버전이 세 개인데요. 그렇군요. 첫 번째 데뷔 앨범 더 퍼스트는 이제 저희가 세상에 첫 발걸음을 내딛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이번 더 스타트는 이제 출발선을 넘어서 뭔가 힘차게 달리자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좀 저희 더보이즈가 이제 앞으로 힘차게 또 말 그대로 달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스타트란 앨범. 예. 아, 말 뜻 그대로 정말 더 스타트. 출발이다. 예. 2018년 한 해 정말 바쁘겠어요. 예. 자, 어떤 컨셉일지 이제 궁금해지는데 앨범 컨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예. 네, 더보이즈 주황현입니다. 네, 일단 비주얼 같은 경우는 백마탄 프린스 같은 느낌인데요. 그 안에는 또 이제 달리는 말 같은 강인함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반전 매력을 가진 그룹으로서 네, 2018년 한 해를 힘차게 달려보자라는 그런 의미를 담은 컨셉입니다. 예, 뒤에 앨범 자켓 이제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 백마탄 프린스돌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네. 예, 백마를 예, 아주 멋집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특히나 이번 앨범이 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더보이즈 주현입니다. 네. 이번 앨범에서 더 특별한 점은 저희 더보이즈 멤버 전체가 이번 앨범 레디 버전의 아트 디렉터 및 디자이너로 참여를 했다는 점이 가장 특별한 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 중에서도, 총괄 디렉터인 저희 케빈 군이, 엄청난 활약을 해줬습니다. 그래요? 많은 멤버들이 함께 또 참여를 했지만 그 중에서도 케빈 군의 활약이 또 돋보였군요. 아니, 우리 케빈 군이 어떤 작업들을 좀 주도적으로 하셨나요? 네, 더보이즈 케빈입니다. 선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앨범은 Ready, Set, Go 이렇게 세 가지 버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Ready 버전에서 저희가 직접 디자인뿐만이 아니라 사진 촬영도 저희끼리 하고 그리고 구성도 저희가 직접 맡아가지고 만들었는데요. 발매되자마자 품절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팬분들께 너무 감사했었어요. 네. 이야, 그러니까 벌써 많은 팬분들이 지켜보고 있고 또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 심지어 사진 촬영도 서로 카메라를 잡아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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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오, 그래요. 포즈를 가장 잘 취하는 멤버는 누구던가요? 모니터링 한 결과로는 네. 예. 모두가 잘하지 않나요? 모두가 다라고요? 정말 다 잘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특별한 앨범이라고 또 소개를 해주시니까 더욱더 궁금해지는데 타이틀곡 기디업, 이 어떤 곡인가요? 네, 안녕하세요. 현재입니다. 네, 저희 타이틀곡 기디업은요. 경쾌하고 매력적인 훅이 아주 인상 깊은 곡이고요. 그리고 저희의 열정과 패기를 담은 곡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제목부터가 정말 독특하거든요. 기디업. 예, 일약. 맞죠? 네. 예, 맞습니다.